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 쓰는 황석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것은 금성의 우리, 다른 이름인데요. 우리가 새벽에, 서쪽 하늘에 나타나는 별을 새별이라고 그러고, 계절에 따라서는 초생달하고 같이 뜨는데요. 아마 저녁 7, 8시? 7시, 8시 그 정도쯤 시각에 서쪽 하늘에 비스듬히 뜨는 별을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합니다.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개가 저녁밥을 좀안 주나 하고 기다릴 때쯤에 보이는 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들이 저녁밥을 다 지어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 집 강아지도 밥을 줘야겠구나. 그러고 밥을 차려줄 때쯤 그 별이 보인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혹간, 나라에 따라서는 나그네 별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저녁에 숙식을 얻어서 할 그런 집을 이제 찾아서 외진데 낯선 마을을 지나다가 그런 집을 찾아 들어갈 때쯤 그 별이 보인다. 그래서 나그네 별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10대 때 집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남쪽을 1년여 동안 방랑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때 그런 별을 보고 같이 동행했던 노동자 선배 하나가 그 별에 대한 유래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꼭저별 같지 않냐? 그래서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걸 제목으로 쓰게 됐죠. 이 소설은 2000년대 초반에 당시에 전 세계의 경제가 세계화 체제로 넘어가면서 대단히 어려워졌고, 한국도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자살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청소년들이 너무 그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살 숫자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다 하는 그런 무렵이어서, 젊은 날에 제가 방랑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 세대, 젊은 세대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방랑했던 시절의 얘기를 소설로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예, 나는 뭐 50년 넘게 직업 작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에서 이러저러한 글을 써달라 그러면 거기에 응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소설은 늘 소설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재밌는 얘기거리를 잡아라. 재밌는 얘기거리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 건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네. 소설의 모티브라는 건뭐 별로 다를 게 없고, 제가 겪었던 일들에서 취하기도 하고, 또는 이웃 사람이나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저것이 좋은 얘기감이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예, 이 소설은 자전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제 청년기에 방랑하던 시절을 다룬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젊은 날에 제 친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존 인물에서 많이 가져왔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실존 인물 그대로 사람을 그린 게 아니라 때로는 한두 사람을 서로 섞어서 복합해서 두 사람의 특징을 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인물에 따라서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캐릭터를 정했는데, 물론 뭐 실존 인물, 실제 인물을 그대로 다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그 매번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인물의 성격을 사실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변형시키기도 하고 인물을 또 만들어내서 덧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한국전쟁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고, 또그 일제강점기로부터도 멀지 않아서 교육제도가 거의 일제강점기 때의 형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학교 체제가 군대나 마찬가지였죠. 그 유니폼도 사실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입던 그런 학생복을 입었는데, 그 학생복은 19세기에 프로시아의 군복을 그대로, 모양을 그대로 따다가 만든 옷입니다. 아마 일본은 최근년까지는 그 유니폼을 그대로 입었던 것 같고, 우리 경우에는 아마 교복이라는 게 80년대에 와서야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의 규율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군대식이어서, 교련이라고 그 군사훈련을 받는 시간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매주 주초 월요일에는 전교생이 퍼레이드,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식의 그 교육을 받아서 학교가 꼭 병영과 같은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1960년에 학생혁명을 겪고 나서 우리 세대는 굉장히 그 자유에 대해서 동경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로 왜 산에를 다니기 시작했냐면 산에 가서 록 클라이밍이라고 이제 등반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주말마다 가서 산에서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교실의 규율과 또그 가정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자유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글쎄요, 소설가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2017년에 자서전을 썼는데 그 제목이 스윈, The Prisoner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이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제 일생은 작품을 쓰는 것 자체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런 투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저의 삶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소설가가 아니었다면 하는 그런 가정이나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작가는 저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자서전에 앞머리에 이렇게 짧은 문장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이런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작가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어머니,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된 다음에 왜 그렇게 나보고 작가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작가는 자기 팔자를 남에게 내주는 일이란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느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자식을 말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아마 그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일제강점기도 겪고 한국전쟁도 겪고 이른바 난세를 겪어오면서 한국에서 작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원했던 게 아마 의사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 난세일수록 사람은 기술을 가져야 하니까 그런 걸로 밥 벌어먹고 살수 있지 않냐. 왜 어려운 삶을 택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제 학업 성적이 떨어지니까, 책이라든가, 소설을 쓰는 원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감추기도 하고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한국말로는 신여성이라고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마침 개화한 지식인의 딸이었기 때문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감리교회 목사였거든요. 이분도 서당에서 학문을 하고 한학문을 하고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 뒤늦게 선교사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서양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목사가 된 분이라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개화한 서양 학문을 배우게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본 유학을 거친 분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높은 교육인 전문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뒤에 사회적으로 자기 쓰임새, 가령 누굴 가르친다든가 또는 사회에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정주부로서 평범한 아내로서 살아가야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버지가 한국전쟁 직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기진맥진했는지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산책하던 길이라든가 또는 아버지하고 시장 모퉁이에 앉아서 뭘사 먹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년기의 자아가 형성될 무렵에 주로 어머니하고 이렇게 교감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소설에서 주로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강력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0대 시절의 나는 대단히 힘들었어요. 아마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그 무렵이고 내가 누구일까? 그러면서 그 애매하고 확실한 불확실한 자아라는 거, 자기 자신. 자아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방황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자기 현재 지금 자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자살 시도 한번한 걸로 되어 있지만 한 두세 차례 된것 같은데 내가 약도 먹고 무슨 동맥을 긋기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
그 불행인지 다행인지 성공을 못하고 늘 미수에 그쳐서 그래서 작가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방랑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서 수도를 하면은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이게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절을 찾아 들어가서 행자승으로 1년 정도를 수도하게 됐는데 뭐 물론 생활의 대부분은 명상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문득문득 어른이 되어서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형성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을 절에서 수도 승 노릇을 하면서 명상하고 그리고 뭐 청소라든가 취사라든가 이런 간단한 일상적인 일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 명상하고 이렇게 보내던 그 시절 저는 대단히 그립게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를 작가로서 성장시키는데도 이 기간이 굉장히 귀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기간 직후에 바로 군대에 징집당하게 되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명상하는 수도승에서 전쟁에 참여한 병사로서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 이런 그 격변의 삶이 제 작가의 삶을 일생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죠. 한국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의 30년 동안의 근대화를 해치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아마 세계 최빈국의 꼴찌에서 한두 번째쯤 이렇게 빈국이었는데 뭐다 부서졌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느냐. 이 발전이라는 의미는 아마 산업 근대화를 하고 동시에 굉장히 선진적인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아마 놀라움일 텐데 그걸 어떻게 30년 동안에 해치웠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저력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3국이 다 이제 되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유교적인 그 잔재랄까 그래서 학문에 대한 존중이 대단히 깊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뭐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농번 국가하고 농민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개개인이 전부 어려서부터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서 말하자면 국가기관의 관리로서 또는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도 아이를 가르치고 그리고 무언가 뭐 책을 읽는다거나 무슨 그 교육과 관계 있는 일을 하는데 부모가 서슴치 않고 뒷바라지를 하고 희생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저 남쪽에 대구라는 그 지방 도시를 피난을 갔었는데 우리가 아마 네 식구가 이렇게 비좁게 자는 아주 좁은 방을
월세방을 얻어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머니가 시장에 나갔다 돌아오면서, 그때 뭐, 한 끼니 밥을 해결하는 게 급할 때였는데, 어머니가 어린이 책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저를 주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조나산 스위프트의 갈리버 여행기를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9살 난 어린이가, 8살 난 어린이가, 그 책을, 그 전쟁통에, 예. 그리고도 몇 권의 책을 어머니가 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은 아무리 가난한 처지에 놓였어도 아이가 책을 사달라고 그러면, 무슨 수를 마련해서라도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저력, 그 교육에 대한 저력,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아마 한국 근대화를 그렇게 급속하게 할수 있고 빨리 이렇게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말하자면, 국민적 저력이었다. 이렇게 보죠. 물론, 어느 나라나, 서구 어느 나라도, 근대화를 올바로 치른 나라는 없습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그 사회 여러 가지 모순들을 바깥으로 돌려서, 다른 나라로서 약소민족을 침략해서 제국주의 해가지고, 말하자면, 안의 모순을 바깥에다 돌려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근대화를 했습니다. 뭐, 우리 경우에도, 침략자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이러면서 했지만은, 어느 사회든 근대화 사회는 왜곡된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걸 빨리 수행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두 차례의 군사정부가 이 30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근대화를 해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개발독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 30년 동안에 한쪽에서는 억압하고 독재하고, 한쪽에서는 민주화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와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사회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희생도 컸고,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상처도 많이 입었습니다만, 또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선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현재 이 한국 사회, 이 정도의 사회를 만들어낸 거는 정말 여기서 살고 있는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뭐 작품이 안 써지면 어떻게 하느냐. 젊은 시절에는 그걸로 굉장히 고민도 했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냐. 내가 소설가라는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그리고 뭐, 나가서 술도 먹고 뭐, 이렇게 뭐, 오랜 시간 동안, 아유, 왜 이렇게 안 써지나 어쩌고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오랜 동안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좀, 능구렁이가 됐다고 그러나, 이렇게 좀 흉측해졌다고 그러나, 그래서, 뭐, 그러면 일단 멈추고, 그냥, 편안하게 술 한잔 먹고 잡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튿날, 모니터를 들여다보면, 또 돌아갈 길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수수하게 이렇게, 극복을 하면서 이렇게 가죠.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뭐 기계처럼 잘 써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뭐 하늘에서 무슨 영감이 벼락치듯이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다 일상 속에서 해결되게 마련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신비화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작가가 무슨 엄청난 영감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그러는데 하루하루고 열심히 자기 일상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이를테면 이제 자서전을 2017년에 쓰고 났더니 뭐다 이제 끝난 것처럼 무슨 내장이 무슨 간이니 쓸개니 몇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걸로 끝나는가? 대개 이제 작가들이 70대 말 80대 초반이 되면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게 저 산문 문학을 한다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대개 그쯤 돼서 그만 씁니다. 절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위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만하는 건가? 그래서 생활을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은거하면서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그리기만 하고 쓰지 못했던 작품을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실험을 했던 여러 그 형식을 써서 새로운 작품을 썼는데 그게 아마 지난 6월 달에 출판된 철도원 3대라는 소설입니다. 이게 아마 오래간만에 굉장히 길고 본격적인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저는 만년문학이라고 얘기를 할때그 만년문학으로 접어들어가는 그문 같은 거다. 또 같은 그 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체력도 단련하고 뭐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잘 자기 몸을 보존해서 한 10년 더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78세에 이렇게 큰 작품 하나를 마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히 행운이고 그리고 작가로서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쓰려고 그러는 거는 이미 몇년 전에 언지를 주고 약속만 하고 지키지 못했는데 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해서 이게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죠. 철학적인 동화 하나를 한 편을 쓰려고 합니다. 이게 이를테면 무슨 이 짧은 아포리즘 같은 그런 시적 문장들로 연결된 철학적인 동화. 그러니까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동화 책을 하나 쓰려고 생각을 하죠. 내가 21세기 화두 중에 뭐 이동과 조화라는 거 또는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욕망과 절제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몇 가지 화두들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쓰고 있는 동화책은 사람이 아닌 뭐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이라든가 하루살이라든가 들꽃이라든가 무슨 천년된 은행나무라든가 지구의 태초부터 같이 있었던 바위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물들이 한 세계를 이루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동화책을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제가 지금 한, 25개국? 한 30개국 가까이? 그 정도 되는 나라에 한, 100종 가까이, 80, 90종류의 책들이 번역이 돼서 나가 있고, 그리고 지난, 20, 30년 동안
유럽에서 한 10년 제가 살았습니다. 망명도 했고, 그 다음에 대학 초청으로 체류도 하고, 그래서 합해서 한 10여 년 살았죠. 그리고 해외 행사를 100회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대충 이제 좀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되게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 감정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고, 요새는 세계화 시대라서 생활 형태도 비슷하고, 예. 먹는 음식도 다 서로 비슷하고 그래서, 물론 작은 특성들은 있겠죠, 나라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사를 해보면, 가령 이를테면 오래된 정원이라는 작품을 들고 내가 프랑스의 어느 지방 도시에 가서 행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관객의 청중에 많은 숫자가 이제 가정주부인 프랑스 여성들이 많았는데, 이 여성들이 하나같이 오래된 정원을 보고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든가 감동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전혀 생활 환경도 다르고 오래된 정원이라는 걸 얘기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겪어낸 남녀의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이먼 곳에서 아주 아늑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소통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그분들 대답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 고통과 슬픔과 이런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야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령 이를테면 아이가 아프다든가, 또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한다든가, 또 남편이 말썽을 일으켜서 집안 내 고민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곡절들이 생기는데, 그게 다르지 않다. 그것이 감옥에 애인이 돌아가서 오랫동안 못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의 슬픔이야, 이런 데에 비해서 슬픔의 크기가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다, 그렇지 않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려니 하고 미리 긴장하지 말고 그냥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번역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창작입니다. 기본 줄거리와 기본 구성, 그리고 거기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작가와 똑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 느낌을 가지고 번역을 하도록 노력을 하면서도 이태리의 독자와 또 한국의 독자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동서양의 또 심성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태리 독자에게 맞는 말로 표현을 하고 그 느낌으로 이렇게 쓰시면은, 그게 번역은 창작이다 하는 말이 말하자면 실현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번역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서양 것을 많이 번역을 해냈는데, 그럴 때에 번역이란 말과 반역이란 말이 되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번역은 말 그대로 나의 말을 이렇게 바꾸는 얘기지만은, 반역은 거기에 거슬러서 뭔가 딴 걸로 이렇게 자기의 뜻을 이렇게 관철하는, 그래서 반역, 왕의 의사에 반해서 왕을 거세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해서 정부를 바꾼다든가 하는 걸 반역이라고 그러는데, 번역은 반역이다 하는
이런 그 농담은 아마 번역가가 가져야 될 자기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그대로 하는데도 그대로 똑같이 할 필요 없다. 너는 너대로 네가 느끼는 바를 이태리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한 말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 이태리는 젊었을 때는 뭐 거기가 워낙 유명한 장소니까 로마라든가 뭐 등등 뭐 영화에서도 보고 뭐 책에서도 고대 로마에 대한 그런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니까 미리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상 이태리에 대한 인상이 이미 있었죠. 그런데 85년인가 처음으로 제가 해외 행사 때문에 나왔다가 제일 먼저 들른 나라가 프랑스와 이태리였는데 이태리의 시골이 굉장히 시골 지방 작은 읍내 그런 곳이 대단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리는 그 고대 로마의 그런 큰 어마어마한 문명의 전통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에는 유럽의 주변부로서 역사적인 맥락을 근대사의 맥락을 짚어보면 우리 뭐 조선 반도나 별로 다를 게 없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에 따라서는 농담 삼아서 우리는 유럽으로 치면 이태리와 아이리시를 이렇게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뭐 가무 음곡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 저 동아시아 상고사에도 많이 나오는 조선족 내지는 동이족을 얘기할 때에 중국의 기록이나 또는 다른 나라의 기록에 많이 나오는 말하자면 조선인에 대한 묘사인데 노래하고 춤추고 마시기를 좋아한다. 아마 이태리도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이태리 사람과 사귀게 되면 거의 뭐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친숙합니다. 그 특징은 아마 우리 민족이 위기에 강하고 그리고 대단히 낙천적이라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관이 생기면 극복할 길을 금세 만들고 하면서 반도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역사적 변화를 이렇게 겪어내면서 5000년 동안 살아왔죠. 그러니까 대단히 낙천적이고 위기에 강인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의 민중들과 대단히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장편 소설이 35편 정도 되나? 한 40편 가까이 되나? 뭐. 저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거기서 딱히 무슨 책, 무슨 책, 무슨 책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 번역된 작품도 꽤 될걸요 지금 한 대여섯 권 되지 않나 뭐 그거라도 우선 찾아보시죠 뭐 예.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시고 우리 일상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아마 곧 인류는 자기 극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이뤄낸 지구상에 이뤄낸 문명에 대해서 큰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낙심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일상이 과거와 달라질 것이다 하는 건 누구든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제도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반성의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우리가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